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13년 춘삼월에 왕후 지왕행 주통 촌녀하고 열십 석삼 해년 봄춘 석삼 달을 고구려 10대 산상왕 13년 서기 209년 당기 2542년 3월에 임금왕 왕우후 알지 임금왕 다행행 거둥행 거둥은 임금의 나들입니다. 술주 통통 마을촌 여자녀 임금왕 왕우후 알지 임금왕 다행행 거둥행 술주 통통 마을촌 여자녀 임금이 주통촌 여자에게 거둥한 것을 왕후가 알고 투지하여 엄견병사 살지하니라 기녀 문지하고 샘낼투 갈지 그늘음 몰래음 보낼견 병사병 선비사 군사사 죽일살 갈지 샘낼투 갈지 이를 질투하여 그늘음 몰래음 보낼견 병사병 선비사 군사사 죽일살 갈지 몰래 군사를 보내 그 여자를 죽이려 하였다. 거기 여자녀 들을문 알지 거기 여자녀 들을문 알지 그 여자가 듣고 알게 되어 의 남복 도주하니라 추급 욕해지하니 기녀 문왈 옷의 입을의 사내 남 옷복 도망할도 달릴주. 도주는 피하거나 쫓겨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옷의 입을의 사내 남 옷복 도망할도 달릴주. 남자 옷을 입고 도망하였다. 쫓을추 미칠겁 하고자 할 욕, 해할해 갈지 거기 여자녀 물을문 가로왈 쫓을추 미칠겁 하고자 할 욕, 해할해 갈지 군사가 쫓아가 죽이려 하자 해치려 하자 거기 여자녀 물을문 가로왈 그 여자가 물었다. 이등 겁내 살아는 왕명호와 왕후명호와 너희 무리등 이등은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이제금 원래 죽일살 나아 너희 무리등 이제금 원래 죽일살 나아. 너희가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임금왕 선상왕입니다. 봉순명 명령명 어조사호 임금왕 왕우후 왕후는 산상왕의 왕후입니다. 목순명 명령명 어조사호 임금왕 목순명 명령명 어조사호 임금의 명령이냐?
임금왕, 왕후후, 목숨명, 명령명, 어조사후, 왕후의 명령이냐.